자, 최근에 이자도 못 버는 중소기업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기업들의 도산 위기가 확대되고 있고 이것이 경제에 뭔가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산업 변화에 대응을 못한 도태 기업은 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과연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떤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자, 뭐 기업들에서도 그렇고 뭐 코로나 때 뭐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기업들도 뭐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이게 그 유보금이 있는 대기업들은 전혀 그래도 좀 버틸만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안 그런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 지금까지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창궐했을 때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들어갔었습니다, 실제로. 그런데 이 지원금이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사슬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다기다 금리 인상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동안 저금리로 해서 대출을 받았던 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좀 크게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이 뭐 어느 정도인지 뭐 상장사 중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많은지 저희가 실적 시즌에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? 네, 그 지금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이. 예, 지금 현재 FN 가이드에서 이거를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조업 관련 상장사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죠. 2,200곳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 시기액에서 영업을 했는데 이익을 낸 걸 가지고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율이 현재 31% 정도 된다. 즉 670곳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발표가 지금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제조업 관련된 상장사 중에서 한 31% 정도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고 잘못하면 이제 폐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온 거죠. 네. 네.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금리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, 뭐 물류 대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. 이게 뭐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 네.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다른 것보다 중소제조업 시장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이쪽 관련된 부품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이 회사들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1티어로 있어가지고서는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현대 기아차 같은 데하고 바로 직거래를 하든가 이런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. 실제로 현재 봤을 때 중소기업들이 제조업체들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지금 굉장히 상승되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누적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러면서 더욱더 그 원가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노동 관련된 규제들도 지금 좀 많이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? 특히 주 52시간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래서 부채와 설비 매물들이 자꾸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게 역대 최대급을 해서 전지 그 중고 설비들이 자꾸 지금 나오는 거죠. 매장에 그 경매 시장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네. 자, 이런 중고 기계 설비 매물이 중고 시장에 나온다는 건 뭐 문을 닫았다라는 거거나 아니면 문을 닫을 거다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니까요. 자, 그렇다면 이게 이제 기업들의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저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내가 가진 주식에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괜찮은지 아니면 정말 위험에 빠진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그래서 지금 같은 시즌에 특히나 그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 왔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단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. 첫째는 일단은 그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그 대규모의 고객을 가지고 보유한 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특수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니면 이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.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출난 그 한마디로 좀 원천 기술이라든가 중요한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네. 자, 실적 시즌에 이제 임박을 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녹록치가 않습니다. 기업들의 부담이 되는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투자하시는 기업의 이 상황은 어떤지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. 그냥
좋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놔두는 투자는 이제는 하면 안 되겠죠. 지금은 이제 그건 어렵고 잘못하면 이제 하반기에 그 대회생 절차 들어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상폐의 위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좀 확인하실 게 필요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이제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고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해서 찾아보는 그런 수고가 더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두 가지 이슈 함께 체크해봤는데요. 오늘 또 좋은 이야기, 재미있는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